의사일정 제4항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종합부동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상 세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고용준 의원 나오셔서 세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을 인상하며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법인의 주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확대하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내용 면에서도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이 모두 틀렸습니다. 우선 현 정권은 최근 경제 상황을 전시로 규정해 전례 없는 3차 추경 편성 등 빚까지 내어 확장 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에는 거꾸로 부동산 증세를 통해 국민 혈세를 더 거두어드리겠다고 합니다.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현 정권이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결국 꼼수 증세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 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통당은 더 이상 트집점을 탑지 말고 법 통과에 협조해야 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국회법에 따라 절차상 아무 하자 없이 법안을 상정하고 토론하고 의결했습니다. 토론 심사를 거부하고 퇴장한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마치 상임위에서 퇴장한 이후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여타 야당들도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 이번 법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족한 법이 있으면 추후에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오늘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동산 대혼란이 초래될 것입니다.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대해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씌우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그것은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 진짜 독재는 유신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 바로 미통당의 선배들이 미통당을 해라!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투표했으면 반대표를 찍어야죠. 반대표를 찍어.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이 뭘 말이야.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